오늘 피아노와 함께하는 오르간 성과 반주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후회했어요. 이 강의를 하겠다고 이 토픽을 정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성과 반주법은 어디에도 이렇게 교재가 이게 답이다 하고 아니면 이게 원칙이다 그렇게 나온 교재가 없어요. 이거는 성과 반주법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 그 교회의 분위기, 또 성과대 대원의 인원과 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합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회 음악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외국의 오르가니스트들이나 음악가들을 교회 음악가들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제자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교회에 처음에 와서는 하는 거 없이 그냥 음악 디렉터 그런 지휘자분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악보 넘기면서 보고 뭐 스탑 바꾸는 거 보고 뭐 콰이어와 어떻게 리허설 하는지 보고 이게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 사람이 와도 그 전에 했던 그런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던 오르가니스트냐 내지는 교회 음악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아쉬운 게 그 부분이죠. 딱 가면 혼자 덜렁 가야 되고 그리고 미리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냥 가서 앉아서 그날 당일날부터 투입돼서 그야말로 바로 쳐야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지 선생님 많이 왔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전에 미국에서 이제 교회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열의에 차서 반주를 하려고 갔는데 반주를 안 시키더라고요. 몇 주를 그냥 월급은 주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흐름을 보고 예배 안에서 예배를 익히고 나야 반주를 할 수 있지 그전에는 반주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몇 주를 주시니까 그동안 받고 그 다음에는 페이지 터널을 했어요. 오르간 하시는 그 분 옆에서 페이지 터널을 열심히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아 합창하고 이렇게 리허설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화가 조금 생기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훨씬 더 예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반주자도 임할 수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악기하는 사람도 사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런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 몸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서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또 잠깐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거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나가도록 할게요. 오르간 반주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이 없고 교재가 없어요. 게다가 외국의 책도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독일이나에서는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같이 성과 반주를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자료는 참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우리 이례적이구나. 한국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외국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찾는 교재들이나 어떤 걸 보면 오르가니스트가 지휘도 겸해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적인 것 같아요. 아예 피아노로 반주라든지 아예 오르간으로 반주라든지 근데 같이 협업을 매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무엇이든지 간에 특히 이렇게 유연성이 많은 성과 반주를 조금이라도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늘 반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히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정확히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교회 갔을 때 막상 그 전임 오르가니스트가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소리를 이 정도 써야 되고 여기에 우리 콰이어 멤버는 테너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테너는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가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작품 일단 굉장히 좋은 작품 아 오르가니스트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좋은 작품에서 기본적인 오르간 반주법을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반주법을 공부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좋은 작품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오르간 반주법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면 너무 저의 주관적인 방법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객관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사실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교재도 제가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교재가 없기에 제가 여태까지 다뤄본 곡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오르가니스트가 너무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악보에다가 모든 걸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다 적어놓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보통 제가 이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영국 음악을 많이 하는 지휘자랑 같이 있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보통 악보의 인드로 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다 관례인데 아무도 악보에 표기는 안 해놨고 정작 제가 칠 때가 되면 그 디렉터가 가르쳐줘요. 아 이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쳐. 그냥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칠 때는 이 방법으로 치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스탑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로 전해 내려오는 학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이게 종이에다 담기가 너무 힘든 거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이거 나한테 적용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실전도 분명히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적용 안 돼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전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유연성을 배우시는 기회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두르플레 레퀴엠 중에서 도미네 예수 크리스테라는 3악장에 해당하는 곡을 준비했어요. 이 곡은 사실 제가 여기 써 있긴 한데요. 두르플레라는 사람은 오르가니스트면서 뭐 오케스트라 곡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1902년에서 1986년 사이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레퀴엠은 48년 오르간 솔로 반주로 가장 먼저 출판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사랑을 받게 되니까 1950년에 굉장히 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거로 다시 한번 평독이 되고요. 61년에 이제 스몰 버전으로 다시 한번 또 저기가 출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루플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르간 솔로 반주용은 프랙티컬 펄포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쓰긴 썼는데 사실 우리도 알지 않냐. 현의 그 박 스트링의 그런 부분을 살릴 수가 없어서 오르간이 완벽히 이 곡을 소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현실은 악기를 계속 와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버짓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오르가니스트와 함께 오르간으로 하는 거기에 프랙티컬 펄포즈로 이걸 썼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악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교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오르간으로만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상상하면서 그런데 대체해서 오르간으로 썼기 때문에 오르간으로 치기 굉장히 난이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반주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음악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오르간이스트도 고려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오르간이스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온 준비인데요. 2단 건반을 사용해서 그 목적으로 그래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악보는 프랑스 악보이기 때문에 프랑스 악보에서는 그레이시라는 게 그랑드 오르그라고 써요. 여기서 G라고 쓰였으면 그랑드 오르그라고 해서 그레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레시라 그러면 스웰에 해당하는 건반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퐁즈 8이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퐁즈라는 거는 파운데이션 스탑, 즉 기본 음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앙쉐라는 거는 리드에 해당하는 거 약간 구분이 있거든요. 이게 악보에 이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지금 포커스를 제가 만약 지휘자라면 당연히 가사에 뒀겠죠. 근데 저는 지금 오르가니스트이기 때문에 음색 다이내믹 더하기 빼기를 오르간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일단 정지시키고 악보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악보가 시작이 될 건데요. 오르간 악보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지자 선생님들은 혹시 처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3단으로 이렇게 손 건반과 페달 건반이 있고요. 페달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걸 스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숙바스 16 볼든 8, 그 다음에 페달의 솔로, 이거는 페달만 사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르간 반주를 어떤 성부의 변화나 그 느낌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선 이제 페달이 솔로처럼 더 들릴 거라 페달에다가 손 양손에 그레이트하고 래쉬를 더한 거고요.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엄청 커질 거라서. 네, 알토 파트가 나오죠. 여자 파트. 네,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들으실 때 어떤 걸 들으시면 되냐면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소리 건반이에요. GR이라고 하는 거는 큰 소리의 건반이에요. 그래서 오르간은 처음에 알토가 여자 성부가 나오니까 소리를 작게, 음역대를 작게 해서 쳐줬어요. 하다가 메조플로테로 나오면 오르가니스트가 여기에서 쿵 하고 찍어주죠. GR, 그러니까 큰 소리 매뉴얼로 가서 한번 더 지금 치던 기존의 소리보다는 꽉 눌러줄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받쳐주고, 그 다음에 메조포르테를 표현하기 위해서 건반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페달에도 건반 소리를 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기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레이과 R이 래쉬라고 스웰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반 두 개를 페달로 다 더해서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네 계속 갈게요. R로 올라갔죠. 소리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에서 8사를 더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네, 여기서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네, 여기 워낙 오르간 아닌 분들이 많으셔서, 8이라는 거는 오르간 피치에서 가장 기본 돗자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4라고 돼 있으면, 오르간은 한 옥타브 윗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8, 4라고 하면, 도미소를 가운데에서 치면, 위에 옥타브 도미솔도 같이 누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음량이 굉장히 음량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합창 사성부가 나올 때 이렇게 같이 오르간도 풍성한 소리로 만들어줬죠. 네. 네, 잠시만요. 여기는 지금 이제 다시 디미뉴엔드가 돼요. 디미뉴엔드가 될 때는 지금 더했던, 방금 더했던 4부짜리 옥타브를 빼주고 일단 소리를 조금 줄여주고 조금 지나다가 매뉴얼을 바꿔서 위에 건반으로 가서 소리를 더 작게 만들어주고 점점 소리 음량을 빼주죠. 네. 네, 잠시만요. 여기는 여기에도 표기가 돼 있어요. 이제 소리를 퐁즈, 기본 음색에다가 앙쉐, 리드까지 더해서, 그리고 믹스처, 굉장히 이렇게 짱짱거리는 소리까지 더하고, 그리고 그레이스에서 퐁즈, 기본 음색 8에서 4를 사용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여기 찬트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요. 이 콰이어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르간에서는 다른 찬트가 멜로디가 같이 대등하게 가요. 대등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멜로디를 잘 들리게 하고 나머지 반주 파트는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작은 건반에서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멜로디가 도드라질 수 있도록 반주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주된 멜로디는 큰 건반, 그리고 반주 파트는 작은 건반에서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반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된 소리를 더 크게 하고 반주 파트는 작게. 네, 그 다음에 갈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에서 보면 보율동 16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6풋은 우리가 아는 기본 8풋에서 한 옥타브 아래 음이에요. 이걸 더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더하지 않았을 경우 시도레 미레미 미파솔 하면 굉장히 높은 음역 소리가 쨍쨍하고 날 거거든요. 근데 16풋을 더해주는 순간 소리는 풍성하지만
음역대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음역대를 쓸 때 16을 더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요 보면 반주에 해당하는 부분 작은 건반으로 올라갔어요. 조금 더 크게 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레이스에서 치고 있고요. 그 건반이 여태까지는 여기에서는 노래와 함께 가장 큰 소리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레이스에서 모두 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반주 부분이 되면 그레이스에서 치던 대로 그냥 가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서 반주 윗부분으로 올라가고 오른손은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어떤 내가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힘을 빼고 어떻게 작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르간은 모두 다 이런 기계적 조작으로 통해서 음역대의 조절과 음색의 조절로 통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따다단 따다다다다 하고 반주로 갈 때는 손이 조금만 앞으로 가주실게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그레이스로 가요. 이게 사성어가 나올 때는요. GR 건반 다 합한 소리로 갔다가 딱 나오고 반주부터 나올 때는 다시 위로 올라가줘요. 이쪽을 여기서 치지 않고 네. 네,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D미뉴 되는 굉장히 이제 소리가 많이 작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르간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떤 테크닉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작아지는 방법을 이 드루플레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스웰에 트럼펫 소리를 뺐죠. 그리고 그레이스에 믹스처 소리를 뺐어요. 그래서 소리가 어떤 리드 소리와 쨍쨍거리는 소리를 빼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왜냐면 페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반을 R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제 또 작아지겠죠? 근데 R로 올라갈 때도 동시에 안 올라가요. 한쪽 손은 먼저 올라가고 다른 손이 그 다음에 올라가요. 순차적 올라감으로 인해서 끊기는 게 없이 더 부드럽게 디크레센도가 될 수 있거든요. 오르간 엄청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예전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는 오르간 기계 조작하는 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사실 지선생님 보는 것도 모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돼요. 오르간 앉으면 일단 이 조작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조작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작아질 때는 또 살을 뺐고 네, 여기서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올 거라 다시 그레이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 음색 부드러운 소리만 사용을 했죠.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르니까 오르간리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페달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역대가 올라가면 페달 사용을 빼주고 오르간 음역대 자체 소리도 지금 보면 음역 소리 자체도 플룻계열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여자가 나올 때는 약간 포근하면서 음역대를 조금 높여줘서 여자들이 나올 때는 해주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나올 때는 또 음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르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봐야 되죠. 성부의 변화에 따라 저희가 받는 이 성각보에는 그냥 똑같이 아무것도 표기돼 있지 않은 악보고, 심지어 때로는 어떤 이런 걸 표현한 방법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오르간에서는 이거를 편곡처럼 선택을 해서 어느 부분을 취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뺄 것인지, 그리고 음색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갈게요. 네, 간주할 때는 오히려 커졌죠. 이제 들리게 나오느라고. 그리고 이런 거 노래 나오기 편하게 해주는 거, 노트 하나. 네, 간바 소리를 점점 빼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 작으니까. 준비했다가 나오고, 네, 또 작아지는, 점점 작아지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여성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물론 내용도 그렇지만 셀레스테라는 게 오르간에서 보통 성가곡 반주할 때 절대 안 쓰는 게 셀레스테예요. 왜냐면 셀레스테라는 거는 떨림이 있는 소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오르가니스트가 안 써서 들을 때 가장 셀레스테가 그 흔들림을 못 들어요. 저희가 치는 사람이. 왜냐면 스피커가, 교회들이 다 이제 오르간 스피커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 들려요. 그래서 너나 안 누나 똑같네, 이렇게 오르간에 앉아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오르간 반주 할 때 제가 앉아서 들어보면 스피커로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셀레스테 같은 부분은 오르가니스트는 사실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밸런스를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휘자 선생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기가 좀 큰데, 아니면 여기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모르셔도 이렇게 톤이 좀 너무 어두운데 조금 밝았으면 좋겠는데, 가벼우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움직임을 주느라고 이런 식으로 성부를 살짝 더했다가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간을 칠 때는 조금 크레센도를 주는 방법 중에 성부를 더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꼭 음량이나 어떤 다른 걸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네, 여기서 뭔가 분위기가 틀려지죠. 되게 복숭아나라는 특이한 소리를 쓰는 거거든요. 네, 남자 바리톤 솔로가 나오죠. 남자 때 소리에 그게 굉장히 색깔이 또 틀려지죠. 음침해지고 뭔가. 네, 볼륨 약간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스까지 나와죠. 이제 페달까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모든 것 자체가. 계속 바리톤 솔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접해본 악보 중에는 가장 오르가니스트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분이 워낙 훌륭한 오르가니스트거든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으로 배우기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들은 저는 꼭 추천하기는 이 이른 드루플레 레퀴엠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보하고 공부만 해보셔도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다음 부분은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듀얼플랫 음색 사용에 관한 건데 여기에는 물론 오르가니스트가 많지는 않지만 이 음색 사용한 지금 아까 그 악보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도표로 어떤 식으로 음색을 사용을 하는지 누구나 오르가니스트들이 음색을 처음에 제 경험에 상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오르간 반주를 할 때는 매 곡마다 뭔가 다르게 음색을 만드느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에 갔을 때 이 소리 바꾸고 뭘 하는 게 결국에는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잘 안 되는 거야. 기계적인 것과 치는 것과 모든 게 한꺼번에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외국의 선생님들은 보니 대부분 단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웬만하면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단 흐름과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음색을 뽑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 안에서 크기와 작기와 이런 거를 유연하게 조절해 주려면 너무 스탑에 이렇게 확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다른 걸 많이 놓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단계가 조금 지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두루플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일단 보시면 처음에 스웰에 이 제가 불어를 잘 못하는데요. 두라고 써져 있는 이게 소프트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중에도 소프트한 소리를 사용하고 그라운드 오르그에도 파이프 중에 소프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조금 강한 파이프도 사용하고 파이프도 그냥 강한 파이프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4를 더했죠. 이제 한 옥타브 위에 소리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랑드 오르근 더하지 않았어요. 계속 8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8-4에다가 오보아. 이거는 오보에 소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보에를 솔로 음색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그 파운데이션 음색. 그러니까 뭔가 음을 이렇게 조금 화성을 힘있게 받쳐주는 소리를 할 때 사실 오보에 소리를 많이 거기다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오보에 소리가 같이 이게 퐁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레이슨 8, 차는 쓰든지 안 쓰든지, 그 다음에 8-4에다가 앙쉐, 그러니까 리드 넣고 믹스쳐 넣고 8-4. 그리고 레시에서 8-4, 믹스쳐, 그 다음에 퐁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미드에 4만 더해진 거예요. 이런 식의 걸 써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오르가니스트 분들께 생각보다 많이들 반주하실 때 보면 그레이 소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 나중에 제가 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이제 지금 성과곡을 갖고 반주한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칠 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오르간에 앉아서 들으면 그레이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치면서 자꾸 뭔가 작은 것 같아 소리를 더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면 아니면 다른 스피커에 제가 그러니까 치는 오르가니스트 입장이 아니라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 앉아보면 분명한 건 그레이스는 그레이시더라고요. 그레이 소리는 커요. 왜냐면 회중 찬송을 할 수 있는 반주용으로만큼 맞춰 나왔기 때문에 그레이 소리를 너무 위에 핏까지 쓰시는 거는 굉장히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오르간은 볼륨으로 모든 게 조절이 돼서 약간 파이프오르간하고 틀린 점은 있더라고요. 성격이 그렇지만도 어떤 내가 회중 찬양하는 소리와 이 성가 반주할 때의 소리의 구분이 어느 정도 되셔야지 회중들이 앉아서 들을 때 너무나 오르간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린다 그거는 사실 그레이 소리를 좀 남용해서 쓰실 경우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웰 소리를 많이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처럼 스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레이스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서 연주를 하시는 게 전체 밸런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생님께서 앞선 곡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네네. 네네. 여기에 이제 뭐 더 중간에 뭐 솔로 음색 나올 때 잠깐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지만 전체 골격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제 실전으로 피아노와 함께하는 오르간 성과 반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워낙 지휘자분들이 많으셔서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 대해서 오르간에 대해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실전에서도 오늘 특히 볼 것은 앞에서 곡에서 봤듯이 음색과 다이내믹,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특히 오르간에서 다이내믹이 많이들 그 크레센도 페달을 쓰세요. 오르간에 그 볼륨 페달 있거든요. 볼륨 페달을 쓰면 확 커졌다, 확 작아졌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볼륨 페달은 정말 웬만하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그거는 이제 저의 취향이긴 하지만, 왜냐면 볼륨 페달이요, 그렇게 섬세하게 조절이 안 돼요. 갑자기 커지고 작아지면 또 갑자기 작아져서 스피커에서 들으면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갑자기 움직여 나도 모르게 소리가 너무 가까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볼륨 조절을 거의 안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기는 약간 파이프 오르간처럼 소리가 날라면 전자 오르간에서도 볼륨을 2, 3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웨를 많이 사용하셔서 풍성한 소리는 스웨를 소리를 많이 쓰시고, 그레이스는 대부분 8, 4 이상 넘어가지 않게 쓰신 다음에 볼륨을 극 중에 크게 작게 할 때는 스웨의 음색 사용하는 그 볼륨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아예 같이 만져버리면은 굉장히, 사실 근데 제일 모르는 사람은 오르가니스트예요. 치면서 제일 못 느끼는 사람은. 첫째, 치느라도 정신도 없고, 둘째, 사실 앉아서 오르간에 앉아서 한 번이라도 오르간 소리를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교회에선 스피커가 다 멀리 있기 때문에 가장 안 들리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오르가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들려요. 이게 내가 뭘 치고 있지? 게다가 성악랑 같이 하고 피아노까지 같이 들어오면, 사실 저는 느낌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치고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안 들리게 치기 때문에 미리적으로 약간 어떤 저기에 앉으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는 상상을 계속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본인 연주할 때 항상 하는 방법이, 반주할 때도 본인이 다 세팅해 놓으시고 다 적어 놓으시고 결국은 학생한테 한 번은 치라고 해요. 그럼 학생 치는 걸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체킹을 하시거든요. 직접 그 자리들에 앉으셔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기는, 가장 추천드리는 볼륨 조절은 가장 조심해서 하시고, 그 외에 다이내믹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아무 스탑을 소리를 변하지 않아도 손을 이렇게 도미솔 누르고 있다가 도미솔 똑같은 화음인데 화음을 점점 펼쳐주기만 해도 오르간은 지금 이미 8, 4 이런 게 더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랬다가 갑자기 줄여야 될때 어떻게 돼? 스탑 바꿔야 돼, 스탑 바꿔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빼고 소리를 2개 코드 정도 최소한으로 눌러만 주셔도 굉장히 피아노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사실 충분히 지금 저희가 하는 선곡곡 중에서는 많이 메이크업이 될수 있어요. 건반 두 개나 세개 있으면 건반 두 개를 조금 볼륨이 다르게 당연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거는 이미 세팅이 작을 거고, 아래 거는 그레이스는 워낙 큰 소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스웨라고 그레이트하고 더하면은 그레이스 소리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이미 두 건반이면 두 개의 이 볼륨은 나오기 때문에 건반을 이동해서 아무것도 스탑을 바꾸지 않더라도 성부 변화, 건반 이동만 해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음색. 음색에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는 볼륨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오르간이스트는 거의 편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항상 알아야 될게 우리 찬양대에 지금 어떤 수준인가? 이게 인원은 몇 명이냐? 아니면은 베이스는 소리를 잘 내는 분들인가? 아니면 음정은 뭐 걱정 없어서 좀 다른 데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음정을 이분들은 꼭 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오르간에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전적으로 다루고 싶은 곡을 세 곡을 뽑았어요. 이건 다 와이즈 성과 볼륨 5의 베스트 모음집에 있는 거고요. 주님의 손, 시편 108편, 꽃들도 이렇게 세 곡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일단 스타일을 좀 다른 거로 했어요.
시편 108편은 리드믹한 곡이고 꽃들도는 교회에서 악기를 쓰시면 좋은데 가끔 악기가 없는 경우에 오르간이 악기 파트를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성가곡장에 조금 다이내믹도 있고 스프로잔드도 있고 이런 곡을 오르간이 반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음색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적었는데요. 오르간 음역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르간 음역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오르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피아노랑 같이 있을 때 8로 치면 같은 음역대다. 근데 내가 8, 4 스탑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한 옥타브 위에 코드까지 내가 지금 동시에 누르는 거다. 2를 더하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옥타브를 한꺼번에 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가 알면서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자꾸 앉아서는 왜냐면 오르간에서는 작게 들리기 때문에 자꾸 크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이 오늘 제가 셀프 티칭을 해야 될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가서 한번 앉아서 쭉 찍었거든요. 찍고 나와서 들어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지? 어 이상하다. 근데 내가 분명히 거기 갔을 때 내 귀로 듣기에 음색이 너무 소리가 작았었는데 왜 여기서 쨍쨍거리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원리 원칙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귀랑 다르게 나중에 녹음한 거 나와 있는 거 들어보니까 아 결국에 아니었구나 원래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더했던 음색들에 대해서 다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색의 이해 이건 지저 선생님들도 아셨으면 참 편리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오르간은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간은 오케스트라인데 오케스트라에 플룻 계열 악기들이 있고 스트링 계열 악기들이 있고 리드 계열 악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렌치팔이라는 건 오르간만이 가지고 있는 오르간 고유의 소리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만약에 알고 계셔도 뭔가 오르간을 반주로 같이 하는데 뭔가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이게 스트링 계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좀 근데 너무 방방거려. 그러면 플룻 계열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좀 플룻 계열로 갈 수 없나? 아 이거 스트링 계열로 갈 수 없나? 요 정도만 이렇게 커멘트를 해주셔도 굉장히 수월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알렌 오르간 스탑 도표예요. 이게 전형적인 보통 제가 이번에 일부러 알렌 오르간으로 이제 이걸 녹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녹화를 했는데요. 왜냐면 가장 지금 아직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쓰는 기종이 이제 알렌 오르간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실 것 같아서 알렌 오르간 스탑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번은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오르가니스트 분들은 이게 되게 번거로운 것 같지만 저도 이거 제가 셀프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 그레이스에 보자 그러면 아까 같이 프린치팔 계열은 뭐가 있고 아 이거는 플룻 계열이네 아 이건 스트링 계열이구나 옥타브는 프린치팔 계열 같은 오르간 군이고 플룻은 또 플룻 소리 계열이구나 이 군을 나눠서 한 번이라도 인지를 해두시면 그 다음에 반주할 때 아 나 이런 소리로 갔으면 좋겠어 하면 스트링 계열 넣었으면 좋겠어 스트링 계열 스탑 뽑으시고요 아 플룻 계열로 갔으면 좋겠어 플룻 계열 뽑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오르가니스트가 특히 오르간 전공을 안 하시면서 반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에 대해 가장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나 어떻게 나 몰라 스탑은 진짜 모르는데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여기에 스탑을 다 설명하자면 아마 딕셔너리를 찾으면서 할 거예요. 오르간은 오르간 스탑 딕셔너리를 그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보셔서라도 아시면 되고 전 그렇게까지 모르시더라도 얼추 감으로라도 플룻 계열, 스트링 계열 웬만하면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셔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스탑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 잘해놓으신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합창반주 할 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창반주 할 때 생각 없이 딱 단계 만들어 놓고 그냥 기본 세팅으로 그렇게 웬만하면 가나 성의 없이 그러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도 매번 곡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 변형을 줘요. 그리고 솔로 음색이 나올 땐 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내게 이 기본 음색이 있어서 항상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성과 반주를 언제든지 하게 되면 그냥 1, 2, 3, 4, 5로 애지간히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다 되면서 커버하면서 갈 수 있게 안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르간은.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거를 보시면 모든 건반이 커플드 됐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저는 3단인데요. 3단인 경우면 벌써 하나의 소리에만 해도 커플을 다 했기 때문에 수의 소리가 제일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소리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소리가 클 것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 소리를 만들어 놓은 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의 세팅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곡을 칠 때 여기에서만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커질 때는 내려갔다가 좀 더 큰 소리가 필요하면 그레이스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제 이걸 표시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오르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페달이 이렇게 하나도 안 더해져. 페달을 하나도 안 더했어요. 같은 볼동, 개닥, 팔 이것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 설명했던 여기 부분에도 보면 제가 페달을 아예 써놓지 않았죠. 여기에 보면 두루플레 음색에 페달, 수파스 16 볼동 8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배운 방법인데요. 합창반주를 할 때는 페달 소리를 더 이 16, 8 이상의 4, 2 이렇게 막 올라가게 쓰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그건 그레이트하고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6, 8에서 멈추시고 스웰 건반을 커플러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스웰은 파이프 오르간이고 전자 오르간이고 가장 음량 조절이 잘 되는 게 파트가 스웰이거든요. 그럼 스웰 소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놓으시고 페달에다가 더해놓으시면 당연히 어떤 걸 할 때 스웰 소리가 커지면 페달이 풍성하게 더한 음색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밸런스가 회중 찬송 할 때처럼 페달이 커지지는 않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탑에 있어서 더 쓰고 싶어도 근데 항상 저도 아는 게 앉아있으면 더 쓰고 싶어요. 더 큰 소리도 쓰고 싶고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청과반주를 하실 때는 조금 절약을 하셔서 이거를 내가 뭔가 해서 중간에 이게 오르간이 나오는 이 위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르간이스트가 가장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서 전자오르간 이제 있는 교회 예배 드려 가서 스피커 앞에 앉아 있으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꼭 하는데도 너무 가까이서 막 큰 소리 나지 막 페달 소리 이상한 소리 나지 근데 결국 이런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실 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스웰 페달을 많이 사용하시고 커플하고 가장 음색은 조금 절약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보면 진짜 88 그 다음에 더했어요. 4를 더했어요. 여기에 2를 더했어요. 근데 제가 2를 요번에 이제 녹음한지 더 했어요. 사실 저는 이를 굉장히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소리가 계속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네. 너무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서 그냥 이를 넣는데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역시나 이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이미 그게 음역대가 워낙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피아노 자체도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쨍쨍쨍쨍쨍 하면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음색이 피아노랑 같이 할 땐 더더군다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84에서 사용을 하시고 대신 다른 데에도 풍성하게 84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약간 프렌치 스타일로 옥타브 2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어떤 뭔가 좀 힘이 받쳐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옥타브 2로 가시지 말고 오보에 같은 거나 작은 리드 소리가 스웰이 있으면 더 하시면
훨씬 미들 소리를 서포트 하시되 위의 소리를 피아노를 죽이지 않고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오르간만의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륨 조절만 잘 하시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정적 음색 계획. 그러니까 꼭 반드시 오르가니스트 분들은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히 급해요. 매번 매주 예배 성가대에 이거 반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프레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그냥 악보를 후추시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악보를 눈으로 후추시는데 지금 같이 해볼 건데요. 하시면서 전체 구조를 싹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 이게 1, 2절 이렇게 절 형태로 가는 거냐. 왜냐면 1, 2절 형태로 간다. 그럼 아, 오르간 스탑이 여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비슷하게 가면 되겠지. 이게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통째로 이렇게 가는 거다 하면은 얘기가 복잡해지죠. 이제 뭔가 커지고 작아지고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조가 되는 부분이 어딘가. 왜냐면 전조가 된다는 건 거의 그러면서 조금 뭐 음량이 커진다든지 클라이맥스로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전조되는 부분을 살펴보기. 그 다음에 가장 큰 소리 부분과 가장 작은 소리 부분을 살펴보기. 그래서 왜냐면 가장 큰 소리는 어느 정도 큰 소리가 나와야 하는 곡인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소리는 예를 들어 남자 솔로가 부르는 부분인가? 여자 솔로가 부르면서 가장 작아지나? 아니면 사성 부르면서 제일 작아지냐?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보를 보시면서 딱 한번 훑으실 거예요. 자, 주님의 손 악보를 한번 볼게요. 악보를 보면 막 꿍 하고 나와요. 이제 꿍 하고 나와서 뭔가 전주 나왔어. 처음에 아, 남자가 뭔가 솔로로 나오네. 이렇게 같이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해서 나오네. 그 다음에 나오다 보면 사상고 들어오고 아 근데 여기 스포르잔도 같은 거 있네. 포르테시 피아노 있네. 그런 거 이런 거 정도 그냥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그냥 가보고 전체 형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은 계속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하는데 아 여기 포르테 나오네. 그리고 여기 포르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간주 나오고 간주에서 처음에 커에 갔다가 작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이 형태가 아 앞에서 보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서 한번 가봐서 아 같은 부분이 나오는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소리가 커지지? 끝에는 작아지네. 그러면은 어디가 클라이맥스지? 아 이 부분이구나. 전조되면서 여기가 포르테 제일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나서 작아질 때 어디까지 작아져야 되지? 이렇게 그래도 사성부로 끝나네. 요 정도에서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오로에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 아 5번까지 써야 되나? 오늘은 4번까지만 쓰면 되려나? 일단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소리를 어느 정도 레벨에서 쓸 건지. 그래서 만약에 저는 5번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리허설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안 쳐봤으니까 정작 어떻게 워킹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스탑 5번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여기는 몇 번으로 줄여야 되지? 아 1번까지 줄일까? 그러면 1 써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5에서 1까지를 어느 순간에고 내가 이제 리허설 하면서 타이밍을 봐서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그런 음색을 대강 빅픽처를 그려놓고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는 미리 리허설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 다음에 더는 사실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잘.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악보만 눈으로 대충 흩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에 관한 부분은 결국 리허설을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성과랑 리허설을. 저도 이번에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힘들었던 게 첫째, 제가 크게 깨달았던 거는 아 음원이 있어도 지휘자 선생님이 없으면 싱크를 맞춰서 반주하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너무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몇 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감 잡아서 애지간히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 맞추는 거가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 그 상황이 제가 음원을 들으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가지를 못하겠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근데 사실 오르간 반주에서 늘 저는 사실은 얘기하는 건 대충 쳐 이러거든요. 오르간 학생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치라는 게 아무렇게나 치라는 게 아니라 제발 이렇게 너무 의욕을 갖고 많이 더하지 말고 조금 라이트하게 비워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는 이번에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내믹 이제 앞으로 보시는 영상에서 성부 변화는 어떻게 표현했고 건반 이동을 어떻게 했으며 음색은 어떻게 표현했고 볼륨 조절을 어떻게 했냐 이거를 보는데 볼륨 조절은 사실 지금 보실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 발 페달을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냥 2, 3에다 놓고 계속 음색하고 이것만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프로그 전자오르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큰 게 여기예요. 볼륨 조절. 왜냐하면 그 그레이시라는 거 있잖아요. 그 회중 찬양하는 큰 소리. 이게 파이프로가는 볼륨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거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스웰만 볼륨 조절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레이스를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데 전자오르간은 보니까 이게 같이 그냥 볼륨 조절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전자오르간에서는 한 소리 해놓거나 이것만 조절해서 그냥 컸다 작았다 다 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회중들한테는 들으실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컸었다 작아졌다 굉장히 많이 들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볼륨 조절을 많이 쓰면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서 하시면 좋겠는 부분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이제 일단 피아노 오르간 악기 성격은 당연히 조금 이해가 돼야 되죠. 피아노는 이제 위에 음색들이 예쁘게 만들어주고 아르페지오 잘 되고 건 타니까 약간 타악기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죠. 근데 피아노 악기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지속할 수 없는 것. 지속할 수 없고 뭔가 중저음을 그냥 이렇게 약간 서포트 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르간이 훌륭한 악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페달 베이스의 적절한 사용이 많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페달을 사용할 부분을 덜어냈다가 조금 깊이감을 줄 때는 더 더했다가 하는 식으로 페달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특히 뭐 음색을 조금 라이트하게 쓴다든지 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적게 쓴다든지 아니면 페달 베이스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초보 때 제일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해야 될 것 같고 뭐든지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든지 악보 있는 대로 충실히 쳐야 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하면 굉장히 열심히 쳐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제 막 줄을 긋면서 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빼는 더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나올 부분은 확실히 나와줘야 되고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실수의 시간은 있고 그 실수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지휘자 선생님들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멘트를 해주시고 뒤에서 들어보고는 아무래도 뒤에서는 들으면 스피커 좀 이렇게 소리가 크다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길게 말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창 부분, 노래 흐름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루플레 보시면서 보셨듯이 합창 부분의 노래의 음역대가 어딘지, 그 다음에 성부가 어떻게 더해지고 빼지는지, 그 다음에 다이내믹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간과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주를 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점점은.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한번 트레몰로 처음에 나오는 부분 여기는 저는 그냥 페달만 눌러줘요. 레 이 부분만. 그리고는 피아노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피아노만 역할을 하는데 뭔가 여기에 조금 더 뭔가 풍성함이 더하였으면 좋겠다고 선생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지자 선생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이제 손을 쳐요. 손을 치는데 그럴 때는 처음에 레만 더블 옥타브로 같이 손에서 쳐줬다가 조금씩 코드를 레파라로 확장을 시켜줘요. 그렇게만 해도 베이스 손이 훨씬 풍성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지금은 페달만 사용했고요. 빰빠 여기는 안 쳤습니다. 그리고
아빠 할 때도 미는 안 치고 아래 코드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는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음역대를 중저음으로만 만들어주고 여기도 리듬 안 만들고요. 여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같이 음역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들어준 게 코드가 나오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코드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저음 코드로 이렇게 해주고 피아노는 위에서 갈 수 있도록 해줬고요. 빰빰빰 이런 3년 음부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 부분을 같이 레도시를 다 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음 빼고 빰빰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쳤고요. 요 8분 음표는 안 쳤어요. 대부분 피아노 갖고 같이 할 때는 못 갖춘 마디에 해당하는 노트들은 안 쳐주셔도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해요. 이렇게 해서 하고 할 때 이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음역은 안 하고 낮은 음역. 페달도 지금 이게 데크레센도의 모형인데 지금 피아노에선 페달이 아래 옥타브까지 내려왔죠. 두 개로 더블로 해줬는데 만약에 오르간에서 이 음역대로 내려가 버리면 당연히 소리가 쿵 하면서 더 크게 들릴 게 보나마나 빤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차라리 따다디나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걸 안 치고 여기에도 음역대를 이렇게 가운데 것만 쳤다가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크레센도 페달 사용하기보다는 이 코드를 누르고 있다 이 코드에서 위에 손부터 조금씩 음을 빼버려요. 그러면 조금 라이트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게 가는 부분은 조금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빰 하는 부분은 피아노만 할 수 있도록 그냥 안 쳤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부분들은 안 쳤어요. 그리고 이 16분 음표 이런 음가도 안 치고 가운데 음역대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페달은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아래 파트 남성이 들어가는 데라서 조금 낮은 음역대가 나오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가 잘 안 맞아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혹시라고 저는 이때 배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먼저 셀프 티칭을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부분도 움직이는 부분은 치지 않고 같은 코드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 지속으로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 치고요. 여기도 안 치고 갈 겁니다. 네, 여기는 잠시만요. 여자 파트가 이제 여하튼 위에 나오고 근데 포르테 하고 피아노 이제 세게다가 갑자기 작아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했냐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음역대를 여기에서 치다가 올라갔어요. 같이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것만 솔을 쳐줬어요. 같이 요 솔, 솔도레 솔까지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솔을 빼고 요 아래 코드만 쳤어요. 그리고는 이 코드를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다 지속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작곡가 분이 이제 반주 자체가 쿵 딱딱딱 약간 리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코드를 오르간으로 칠 때는 다 끊어서 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틀린데요. 어느 부분은 붙임줄로 다 붙여서 음색이 붙여가게 하고 나머지를 반주를 끊어서 치는 방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눌러치고 그 다음에 붙여치고 나머지의 움직임을 한 군데는 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한번. 네, 가운데 거를 움직였죠,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음색을 여기서 더해봤어요. 그리고 크레센도니까 손 바꾸고 지금 여기가 그레이시거든요. 제일 큰데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작은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1, 2, 3으로 솔을 옮겼다가 다시 스웰로 왔어요. 네, 여기는 네 여기는 사실 제가 이제 하고 보니까 아유 여기 치지 말걸 그냥 피아노 혼자 가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쳤어요. 어떤 식으로 쳤냐면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냥 페달 없이 음역대, 여기 음역대 코드 중에 중저음으로 코드 잡히는 부분만 잡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스트럭처나 아니면 또 하나 지금 갑자기 그리고 나서 포르테가 나오죠. 그럼 오르가니스트는 사실 스탑을 바꾸는데 포르테 같은 데로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여기를 피아노한테만 맡기고 얘를 준비했다가 이거를 인타임에 나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바꾸느라고 조금 그러게 네, 여기서 크레센드니까 소리를 바꿔주고 네, 잠시만요. 여기도 보시면 처음에 여기서 치다가 두 손이 같이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내려오는 손은 오른손이 내려오고 그 다음 왼손이 점차적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 기초이신 분들이 가장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디 전부 다 세세하게 적어요. 여기선 그레이 그러면 딱 거기에서 두 손을 딱 옮겨서 그레이 그 다음에 여기는 스웰 하면 두 손을 딱 옮겨서 스웰로 가시는데 그러면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조금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게 안 돼요. 당연히 끊기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을 한 손이 어느 손이든 갈 수 있게 음악적으로 봤을 때 먼저 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먼저 가주시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별 오르간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16번호표로 페달 맞춰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합창 선부를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한번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업보를 피아노랑 같이 칠 때 이 합창보를 보고 쳐야 되냐 반주 차트를 보고 쳐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근데 둘 다 다 보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어떤 곡들을, 그걸 살펴보시면, 이 곡은 합창법적으로 바로 되겠다는 곡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언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베이스 라인이요, 특히, 페달은 베이스의 근음을 칠 때 가장 안정적인 소리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베이스가, 노래의 베이스는 경우도 있고 오음을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페달에서 3음이나 오음을 쳐주면 굉장히 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대부분 100% 반주에서는 근음을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음이고 3음이고 오음이고도 잘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는 그냥 추천하기는 베이스는 반주 파트를 보고 그리고 소프라노 음역대는 노래 음역의 소프라노를 봐서 노래 음역의 소프라노보다는 절대로 더 올라가진 않게 치고 베이스는 피아노 반주에 있는 베이스를 참조해서 치는 거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 피아노란 소리는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떼어 드리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디크레센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느낌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갔다가 이 부분에서 스웰로 올라와서 소리를 좀 작게 나왔고 그 다음에 딸이라 하고 이제 전주가 나면서 포르테가 다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한 손만 스웰 다음에 큰 소리가 콰이어거든요. 콰이어로 움직여서 치는 거로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가 셀프 티칭 또 제가 정말 치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요. 딴 따다다라란 하면서 여기 작아지죠. 치지 말았어야 돼요. 띠라라 하고 그러면 스윌로 가든지 매뉴얼을 바꾸든지 해서 여기를 확 죽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그냥 쳐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들려주세요. 네, 보시면 여기도 제가 솔 치고 그 다음에 백을 치고 다르게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건반을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보다 앞에가 편하더라고요. 이 크레센도 똑같은 패턴이 앞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개를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결국에 이게 테크니컬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크레센도가 되면서 막 스탑 바꾸고 중간에 건반 바꾸고 이게 이상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이 몸적으로 이게 뭐가 안 맞으면요. 조금 과감하게 재해보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조금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가장 작은 소리로 가서 가운데 음만 페달 없이 그 다음에 네, 다음에 치면 저는 이거 안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들려야 되는 거라서 다 그레이스로 갔죠. 네, 잠시만요. 여기는요, 사실 여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르간이 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전조가 되고 클라이맥스가 될 때 그 시점 부분은 조금 올라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주가 따라라리 단따다 티 하고 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 도까지 하나를 오히려 코드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빵 터질 때는 나오고 그 다음에 확 죽여서 여기 위에 치지 않고 여기 아래 성분만 쳐줬거든요. 네, 한번 듣겠습니다. 여기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여기로 왔으면 좋았을 거. 예, 여기 부분이요. 여기는 안 쳤어요, 피아노 있는 데는. 근데 오르간은 아예 빼기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 페달만 넣었어요, 지금. 가장 작은 소리로 옮겨서 페달만 눌러주면 쿵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코드를 이런 식으로 쳐준 거예요. 네, 저는 여기도 아쉬운 게 이거보다 더 작게 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부를 더 빼면 되거든요. 라 안 치고 미도로 가고 조금 더 작게 갔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오르간스 분들은 본인이 반주하는 걸 이렇게 크게 들어볼 경험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저도 이번에 거의 처음 경험해본 것 같아요. 성과 반주를 녹음을 이렇게 소리로 따서 한 거를 하면서 보니까 한 번만 이렇게 녹음해서 내가 들어보면은 진짜 그 다음엔 잘 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시 녹음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화면으로 가서요. 이거. 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외의 곡 스타일에 대해서 오르간 반주법에 대해서 지금처럼 전체는 아니고요. 살짝살짝 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드믹한 곡에서 오르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악기 파트를 오르간으로 대체할 경우 어떤 식으로 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판, 108판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부분은 제가 왜 옥타브로 쳤냐면요. 보통 오르간이 아무리 842를 쓴다 그래도 이런 단선을 연주하면 피아노랑 같이 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소리를 만약에 피아니스트하고 사실 합의가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피아니스트가 안 치고 오르가니스트만 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약간 다른 음색을 해서 근데 그럴 경우 일단은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옥타브로 쳐봤어요. 유니스는 네. 네, 여기서 저는 페달까지 같이 유니슨으로 그냥 갔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리드믹한 곡을 오르간이 어떤 거를 어떻게 커버를 해줘야 되냐. 이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위에 선율 요것만 코드로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쿵
쿵쿵 하니까 그 리듬을 같이 살리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지금 지 선생님 없이 하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오르가니스트가 잘 못 맞추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 잘 안 맞고 공간의 문제도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회 공간에서 오르가니스트가 너무 이렇게 분리돼 있거나 뭔가 밀접하게 워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아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럴 때는 오르가니스트가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제거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부분 코드를 이렇게 풀어지는 거는 그냥 아래만 이렇게 이 코드를 잡아주면 돼요. 얘네 코드를 중저음으로 네 한 번. 네 이런 부분은 안 쳐주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강박에 해당하고 어떤 스트롱빗에 해당하는 부분을 쳐주고 약박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오르간이 없어주는 게 훨씬 더 살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빠빠빠빠 다 치려고도 안 했고 그렇다고 뭐 코드 아니라 렐렐렐레 이렇게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하나씩을 빼고 강박건만 빰빠 이것만 쳐줬어요. 그래서 어떤 이 곡을 보면 비트가 약간 강인 게 확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때 오르간이 사실 페달이 제때만 잘 같이 워킹을 해준다면 이렇게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위험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맞출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거 굉장히 근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울림이 많은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제가 이제 베스퍼스라는 합창단에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가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회 갔을 때는 저희가 일부러 요청을 해서 울림을 없애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굉장히 전자오르간에 약간 울림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야 공간감 있게 약간 파이프오르간처럼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 성가곡하고 맞출 때는 그렇게 울림이 많으면 밀려가지고 도저히 반주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우에 일부러 부탁을 드려서 울림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울림이 많이 세팅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나다다다디 뭐 노래 파트를 같이 가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 가급적 페달 같은 경우는 일단 웬만한 데는 좀 빼주시고요. 아주 사상부로 딱 페달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데만 하고 웬만한 데는 그냥 손으로 가셔야 되겠죠. 아니면은 페달을 이것만 눌러주고 손만 움직이는 방법도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지속해서 페달만 눌러주는 게 효과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페달 칠 때는 이 오르간 선생님들도 아셔야 될 게 제가 이 음가를 다 짧게 쳐요. 절대로 이 음가대로 치면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니까 점 4분음표면 점을 빼시고 4분음표 음가 최대로 칠 때 아니면 8분음표 치시고 나머지는 심포로 만드시고 얘 앞에 거에 타겟을 두셔야 돼요. 오르간을 만약에 지속음을 이런 리드믹한 걸 치시는데 얘를 길게 치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음이 다 붙어서 밀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소리만 정확히 나오고 나면 끊어주셔서 공간 만들어주시고 다시 눌러주시고 또 짧게 끊어주시고 하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화성 진행 자체가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빼버리고 이 전체 화성 골격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라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도 반주도 더 내려와도 사실 좋았죠.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성이 나올 때는 오른손을 좀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왼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정도 음역대, 그리고 여성이 나올 때는 왼손을 좀 쉬고 오른손이 칠 수 있는 음역대로 코드를 만들어서 치시다 보면 그게 조금 더 유연하게 쳐질 수 있거든요. 네. 같이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요. 네, 이런 데는 다시 이런 거는 하시지 말고 페달로 이렇게 지속음만, 페달을 지금 뺐나 넣었나 모르겠네요. 페달을 뺄 수도 있어요. 페달을 빼고 여기 코드만 만들어서 가운데 지속 코드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가볼게요. 네, 페달을 안 쳤어요. 지금 손만 쳤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페달 넣고 여기 나머지 안 한 코드 넣고. 네, 네. 자, 보시면 굉장히 더하기 빼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곡 작업이 오르가니스트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악기와 악기를 대체해서 오르간이 대체할 때. 네, 한번 그 영상 해주시겠어요? 꽃들도 영상이요. 이거 이제 제가 해봤는데요.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 처음에 이제 오르간 반주하고 할 때 지저 선생님들 중에 각각 취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악기만 쳐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악기랑 오르간 파트를 다 동시에 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곡에 따라 조금 성격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제가 꽃들도 같은 경우는 플루 솔로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플루 솔로를 오르간이 혼자 치고 여기 피아노 반주만 어떤 분위기일까 했을 때 전 좀 오르간이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오르간은 코드로서의 이 지속해주면서 피아노가 줄 수 없는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하면서 느낀 건 역시 같이 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구나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솔로 하나만 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의문인 게 오르간으로 솔로, 그러니까 트럼펫 솔로 같으면 좀 가능해요. 근데 플루 솔로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오르간에 있는 플루 소리만 해가지고 플루의 느낌, 플루 악기의 느낌이 그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플루 악기를 쓰면 얼마나 그게 악기 자체가 공명돼서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나오는 큰 소리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그 앞에다 마이크를 대죠. 그러면 플루만 굉장히 마이크로 스피커로 해서 명료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간은 일단 플룻만 한다고 해서 플룻을 따로 마이크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오르간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에서 플룻을 솔로 악기로 쓰는 플룻이 아닌 어떤 뭐죠? 앙상블에서 쓰려고 있는 플룻 소리를 갖고 플룻 소리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보고 플룻 소리가 영 이렇게 화요한테 죽는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소리가 도대체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하면 정 오르간으로 해야 되면 다른 오르간 솔로 음색을 넣는다든지 어떤 다른 시도들도 좀 해봐서 아예 플루 소리를 살리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플루를 없이 옵셔널로 해서 빼고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보셔서 소리를 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는 지금 근데 이 음원 자체가 플루시 돼 있어서 제가 더블링 이 된 상태라 플루스가 좀 크게 들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저는 왼손은 어떻게 했냐면요. 오른손은 계속 플루 솔로로 가고 왼손으로 반주를 만드는데 여기에 화성들을 가서 아래가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음을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네, 여기는 페달 사용 안 하고요. 손만. 반주 파트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요.
같이 남자가 나오니까 페달 걸어졌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붙임줄로 붙이고 아래 것만 움직이는 방법으로 오르간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만약에 같이 다 끊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도드라지고 많이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음은 코드의 어떤 부분은 지속. 근데 이게 항상 위듬은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 가운데 음을 지속하는 게 훨씬 좋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래 걸 지속하는 게 좋을 경우도 있거든요. 다 시도를 해보시면 좋아요. 해서 잘 워킹하는 거로 네, 하시면 됩니다. 여러 이런 부분 따라라라 나올 때는 이런 이 굵은 음들만 쳐주면 되고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땀바 이럴 때는 당연히 안 쳐줘 오르간 안 쳐주면 되거든요. 페달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지속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를 쳐주보다는 이 지금까지 해왔던 코드의 움직임을 이렇게 안에다 빗을 똑같이 일정하게 넣어줘서 만들어서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를 같이 하면서 크레센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네. 이런 패턴으로 반주를 해주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방법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솔로 음색 하나 써서 네,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라고 여기 지금 같은 데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악보만 이건 넣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플루솔로라고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첨가를 했거든요. 따 하고 빠라란 딴딴딴 따라리라리 하면 이제 트럼펫이 빰빰빠빠빠빠빠 이렇게 나와요. 그럴 경우에 저는 처음에 이제 트럼펫 부분을 쳐라 하면 얘만 따다다디디다디디디 이렇게 치시지 말고 아예 여기에 반주 부분에 빰빰빠빠빠빠빠빠 이 부분을 이제 오르간으로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랑 여기 이거는 말이 가능하다면 피아니스트랑 조금 분할을 해서 리허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피아노 파트에서 계속 이렇게 쳐주시고 이 부분은 피아노가 안 치시고 오르간이 혼자서 이 빰빰빠빠빠빠빠빠만 마치 트럼펫처럼 화성으로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런 거는 그냥 피아노만 혼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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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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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오르간이 하시는데 오르간이 하실 때 요 위에 거로 하시지 말고 트럼펫 부분 악기 부분이 아니라 반주 부분에 지금 똑같이 더블링이 되면서 코드가 나오잖아요. 오르간에서의 트럼펫은 분명히 보통 솔로 트럼펫하고는 느낌이 틀려요. 오르간에서의 트럼펫은 어떤 앙상블 트럼펫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솔로 트럼펫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솔로 트럼펫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앙상블 트럼펫을 사용하시면은 그거는 보통 코드 안에 다른 소리와 섞어서 사용하라고 있는 트럼펫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쓰는 게 좋지 만약에 솔로 트럼펫까지 굉장히 자극적인 거로 똑같이 이 솔로 역할을 하듯이 치시면 정말 트럼펫의 역할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르간으로서의 트럼펫의 그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같이 합의를 봐서 이런 부분,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 오른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오르간이 쳐주고 피아노는 아랫부분을 쳐주고 그 다음에 나가세 빠바바바 여기만 이제 오르간이 들어가고 이런 다른 부분은 다 피아노로 그냥 아예 분리를 해서 빠바바바 이런 것만 오르간이 코드로 눌러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분업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르간을 성과 반주를 피아노와 같이 할 때 피아노의 성격도 생각을 하면서 전체의 음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함과 그다음에 다이내믹 표현도 조금 더 유연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너무 이렇게 확확 커지지 않는 가장 내추럴한 방법을 조금 찾아서 소극적인 방법부터 시작하는 게 성과 반주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휘자 선생님은 저한테 평생 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야 튀지 마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과 반주 할 때는 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감싸고 그 안에 걸 서포트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첫 단계에서는 가주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오르간 빛깔이 나와야 될 때 탁 나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더하기 빼기 그 악보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그래서 지자 선생님들께서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런 악보가 나왔을 경우 먼저 좀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셔도 왜냐면 보통 피아니스트 오르간이스트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오르간이스트가 직접 피아니스트한테 우리 이렇게 나누자 하면은 서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경우도 많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게 가능할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면 예를 들어 미리 리허설 때 한 번만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워킹을 하시는지 근데 보셔야 돼요. 아무 왜냐면 답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워킹되는지는 교회에서 들어보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서 어떤 밸런스가 좋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